자, 그 다음에 무슨 건? 점유권. 무슨 건? 점유권. 그지? 점유권도, 점유권도 이게 뭐 쉬운 건 아니다, 이게. 점유권은 이제 시스템 알면 쉽다. 무슨 템? 시스템. 그지? 여러분, 우리 점유권은 저번에 했죠.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지? 점유권은 아까 도둑 넘으면 무슨 건 있지만, 점유권이 있지만 본권은 없다. 소유자가 물건 분실했다. 무슨 권은 있지만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 두 개.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그지? 그 두 개. 그런 식 그런 사고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만 하느냐면 점유권만 따로 떼어서 보는 거지. 점유권만 따로 뭐 해서 떼어서 보는데 되겠습니까? 예, 그건데 그래서 282페이지 점유권. 282페이지 점유권인데 여러분 점유권은 뭘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 점유이론하고 뭐 이론하고 점유이론하고 이런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회복자와의 관계 요거 201조에서 203조 요 두 개 가지고 나온다. 요 둘 중에 이제 한 개 가지고 내는데 이게 한 문제 내는데 근데 점유권은 또 어떤 선생님은 점유권은 뭐 한 문제 나오니까 그건 다음에 시간 나면 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선생님이 있는데 점유권은 다른 거 하는데 굉장히 뭐가 된다? 베이스 되기 때문에 꼭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된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무슨 이론? 점유이론 들어갑니다. 무슨 이론? 점유이론인데 여러분 제일 공부 쉽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거고 선생님하고 생각이 같아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누구하고 같아지는 거? 선생. 그러면 이제 생각은 또 민법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학교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 공법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약간씩. 근데 그 과목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은 여섯 과목 선생님 생각을 빨리 그때그때 빨리 맞추는 게 그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선생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무슨 웨이 마이 웨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렵다 계속 끝까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빨리 선생님 각 과목 선생님 생각하고 같아지는 게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이에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저씨가 마이 웨이 하든 그 아줌마가 마이 웨이 하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게. 그죠? 근데 마이웨이 하면 어렵다. 선생하고. 왜냐면 선생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해보니까 쉽게 맞춰지더라 하니까 막 강조하는 거잖아요. 사이코처럼. 선생은 사이코가 아니라 항상 선생은 정상 비정상? 정상이고 교양적인 사람입니다. 막, 저도, 그죠? 어떤 데는 저도 저가 싫을 때 있습니다. 누구하고? 마누라하고 싸울 때. 그냥 나는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는데 마누라는 당신 눈에 힘 안 뺐다 그러잖아요. 나 그냥 이야기하는데 뭐 눈에 힘을 줘. 오 하고 그래갖고 막 하거든. 그냥 늘 이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지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막 강하게 하고 이래야 들어오잖아요. 교양적으로 조물조물하게 하면 선생님 잡아요 이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마누라하고 뭐 이야기하거나 안 가면 뭐 좀 약간 의견이 충돌할 때도 막 하면은 당신 눈에 힘 안 빼 딱 하잖아. 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무슨 이론? 점유이론. 점유이론인데 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러분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항상 두 개로 나눌 때는 기준인데 소유어사 무슨 어사? 소유 여러분 소유할 어사로서 점유하면 뭐? 자주 소유하지 않을 어사로 점유하면 뭐? 타주 그러면 여러분 타주점유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제한물권자 그지? 제한물권자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용의물권자는 뭐 하기 뭐 누구 물건을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사용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사용 그치 그런 거 용의 물권자, 그럼 담보 물권자는 유치권자, 질권자,
전당포 아저씨는 점유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합니까? 돈 받으려고 점유합니까? 돈 받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무자력 일대를 대비해서 그냥 찜해놓기 위해서일까?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아주면 그 경매해가지고 자기 돈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무슨 차인? 임차인 이런 사람, 그지? 그 다음에 물건 맡겼습니다. 좀 보관해 주세요 하는 거, 그 뭐 하는 사람 뭐 수취인 이런 사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자주 점유자는 어떤 거냐 하면 소유자, 그 다음에 매수인, 그지? 그 다음에 정여받았습니다 수정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뭐 상속인, 그지? 이런 사람의 상속인은 이런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그지? 자주 점유인데, 자 그럼 어쨌든 자주 타주는 소유여사인데 소유여사는 뭘 가지고 결정하느냐 하면 객관적 권한. 무슨 조건은? 객관적 권한.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객관적 권한. 객관적이라는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권한은 뭘 가리키냐 하면 계약. 무슨냐? 계약. 됐습니까? 나타나 있는 뭐? 계약. 나타나 있는 법률행위.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한다 하면 무슨적, 주관적 이런 말 쓰잖아요. 그 사람 어쨌든 기준은 무슨 의사지만 소유의사지만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걸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나타나 있는 뭐 계약. 그래서 여기서 잘 내는 게 뭐냐면은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무슨 의사로 소유의사로 무슨 의사로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타주, 빨리. 어느 게 기준? 전세권자가 기준이지.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했잖아요. 무슨, 나타나 있는 계약 법률행위. 무슨 권자가 핵심 단어고, 빨리. 전세권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주입니다. 전세권자가 아무리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그치?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자주는 여러분 매수하여 점유하면 매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 자주, 그지? 됐습니까? 매수하여 점유하면은 자주. 매수하여 점유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다 하도 자주 타주? 자주. 매수, 일단 점유 시작하게 된 게 어떻게 점유 시작하게 됐냐, 이 말이죠. 요거는 무슨 권자? 전세권자가 아무리 소유사로 점유하고 있어도 자주 타주? 타주 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직접 점유와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자,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입니다. 여러분, 점유권자면은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자입니다.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직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 점유권자. 간접 점유자도 무슨 권자, 점유권자고. 점유권자면 점유 무슨 청구권이 있다? 보호 청구권이 있다 하는 거지. 점유 무슨 청구권이 있다? 보호 청구.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자, 여러분 보죠. 그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소유자가 어디에 사냐면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지. 갑이. 자, 세종시에 살고 있는 갑이 서울에 있는 55번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근데 서울에 있는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습니다. 무슨 권 설정해 줬습니까? 전세권. 그럼 을은 무슨 권자입니까? 전세권자고, 갑은, 세종에 있는 갑은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무슨 권입니까? 본권. 무슨 권? 본권이고,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습니까? 빨리. 전세권자. 전세권자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자라 그러고, 자, 전세권자를 직접 점유. 자, 세종에 있는 갑은 소유자로서,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손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걸 무슨 점유?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간접 점유자는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쨌든 간접 점유자는 이론상 우리는 이론이 중요하잖아요. 시험에서는 이론상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소유자로서 전세권 설정자로서 손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간접 점유자의 점유권은 항상 누굴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직접을 통해서 간접의 점유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어쨌든 직접 점유자도 점유권자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노? 물리적으로. 직접이지. 무슨 점? 직접. 그럼 직접은 점유권과 함께 무슨 구조에 있다? 자력구조에 있습니다. 무슨 구조에? 자력.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세종에 있는 갑은 점유권은 있어도 손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잖아요.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그렇지? 그럼 자력 구제는 기준이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 자력 구제.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으면 자력 구제는 없다는 것.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자, 서점 주인과 점원입니다. 서점 주인과 뭐? 점원. 자,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누가 손대고 있습니까? 빨리. 점원. 점원은 손대고 있어도 점유권자가 아닙니다. 점유권자가 아니면은 점유 보호 청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입니다. 서점 주인만 점유권자고 서점 주인만 점유 무슨 청구권? 보호 청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서점 주인만 점유. 그러면 이때 점원을 뭐라고 하느냐? 점원을 점유 보조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무슨 권 없고 빨리 점유권 없다. 그러니까 없고 점원은 근데 손대고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죠. 손대고 있으면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 구제에 있게.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구제. 그러면 요 서점 주인을 뭐라고 하냐면 점유주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주? 점유주만이 점유권자고 점유 보조자는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구제에 있다. 그래서 그럼 구조적으로 보면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는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간접 점유자는 뭐 하고 있지 않아도 손대고 있지 않아도 무슨 권 있고 점유권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 손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유권은 있지만 무슨 구제 없다? 자력 구제 없다. 안 보고 돼야 된다 이게. 그다음에 무슨 보조자는? 점유 보조자는 뭐는 있지만 손대고 있지만 무슨 권 없고 점유권 없고 무슨 구제에 있다? 자력 구제에 있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선생, 이제 그럼 똑같이 손을 대고 있으면서 어떨 때는 직접 간접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가 되냐 이게? 예? 어떨 때는 직접 간접되고 어떨 때는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가 되냐 하면은, 요 직접 간접은 점유 매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는 점유 매개 관계다 이런 말씀이다. 무슨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이걸 다른 말로 대등 관계. 됐습니까? 할 때는 직접 간접인데, 뭐, 점유 매개관계, 대등관계 하면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없잖아요? 그럼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세 가지. 물건 대차 임치. 요게 중요하다. 금방 뭐래노?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점유하면 손대고 있으면 뭐, 직접. 손대게 한 사람은 뭐, 간접. 금방 뭐래노? 물건 대차 임치. 이게 중요하지. 무슨 건? 물건 대차 임치. 이런 관계로 점유하면 직접 간접 이렇게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자, 전세권자는 물건이잖아요. 전세권자는 빨리 무슨 점? 직접. 설정자는 무슨 점? 간접. 그치? 지상권자는 토지에 대해서 무슨 점? 직접. 토지 빌려준 사람은 무슨 점? 간접. 임차인 빨리 직접. 임대인 간접. 왜? 물건 대차인. 물건 맡겼습니다. 임치인은 무슨 점? 간접. 물건 보관하고 있는 수취인은 무슨 접? 직접. 그치고. 요 세 개가 중요하네. 무슨 건? 물건, 대차, 임치.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점유 매개관계. 이런 말 하자.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양이 있는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제가 교양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교양이 있습니다. 진짜. 저도
저도 교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개똥으로 보여도, 여러분, 그죠? 제가 저를 또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강남에서 강의할 때, 강남에서 거기 강의할 때, 그죠? 그 친구 중에서 제가 줄에 선 친구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진짜! 또 이게 그거 할 때는 또 어떻게 교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막 기억해라고 사이코처럼 보여서 그렇지. 사이코가 아니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까먹어. 아, 그러니까, 그 교양적으로 하면 무슨 매개관계, 점유 매개관계 이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가슴에 확 와닿게 하는 건 몇 개? 세 개. 무슨 건? 물건 대차 임치.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요 점유자와 점유 보주자는 됐습니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상하 지배 관계. 무슨 관계? 상하 지배. 그럼 요 민주국가에선 상하 지배 없잖아. 대등이잖아. 그제? 우리 뭐 갑을은 있어도 그제? 실질적으로 갑을이 있잖아요. 근데 상하 지배 관계, 명령 복종 관계. 요런 말씀이다. 그 다음에 고용, 지시 이런 관계하면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래서 공장의 직원은 점유자입니까? 점유 보조자입니까? 점유 보조자. 그러면 점유주는 누굽니까? 회사 사장, 그렇지? 직원은 전부 다 점유 무슨 자? 보조자. 파출부 아줌마, 도미 아줌마, 점유 보조자, 그렇지? 되겠습니까? 군인도 점유 무슨 자? 보조자.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그지? 이렇게. 서점 점원도 점유 무슨 자? 보조자. 왜? 고용 지시. 이런 거. 왜? 간단하죠? 예. 잘 됩니다. 됐습니까? 예.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직접 간접이 있잖아요. 그지? 무슨 접? 직접 간접이 있는데. 자, 직접이 뺏겼습니다. 제3자한테. 요거 잘 됩니다. 누가 침탈했습니까? 제3자. 직접이 뺏겼다. 누가 빼앗겼다? 직접. 그럼 간접도 반환청권 행사할 수,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은 당연히 제3자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그럼 간접도 아까 점유보호청권이 있으니까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직접이 제3자한테 빼앗겼을 때 직접은 당연히 자기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고, 간접도 제3자한테, 요거 중요하다. 간접도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다 없다? 있죠. 있는데 누구한테?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원칙 순서 원칙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누구에게 주라고? 직접. 처음부터 간접 자신한테 달라 못한다.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 직접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뭐할 때? 거부할 때 무슨 써? 무슨 써? 비로소 간접 자신. 그럼 처음부터 간접 자신에게 달라 할 수 있다. OX? X. 그렇게 나온다. 요거는 누가 직접 간접이 있는데 요거는 제목 붙이면 3번 누가 침해했을 때 제3자 했을 때 간접도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자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 그치? 되겠습니까? 예. 자, 네 번째 갑니다.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많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다. 왜? 집에 가야 되거든. 아니, 나중에 집에 가야 되거든.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무슨 점유?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 여러분 앞으로 점유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특히 뭐 악의는 느낌이 나쁘다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점유에서 선의 점유 나오면 비정상, 선의 점유 나오면 뭐? 비정상. 선의 점유 정상 비정상 빨리 비정상. 자, 선의라는 말은 뭐하고? 모르고. 알면서 하는 거 이건 뭐? 악이잖아요. 그지?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문장 안에 요런 말 들어 있으면 요 네 개는 해온다. 다시 뭐하고? 모르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무슨 신? 오신. 무슨 신? 오신. 무슨 신? 오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신? 오 신. 무슨 신? 오 신. 무슨 신? 믿을 신. 그래서 뭐하고서?
믿고서 확신하고. 이런 말로 하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정상, 비정상, 빨리. 비정상. 그치? 자, 그럼 이게 뭐가 선의 점유냐면은, 여러분, 자, 갑건대, 누건대? 갑건대, 누가 어리 점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리.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리.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점유에서는 무조건 점유자가 기준, 점유하면 추정합니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 됐습니까? 자, 근데 누가? 갑이, 어? 갑이 누구 거라는 걸, 갑 자기 거라는 걸 어떻게 했다? 입증. 그럼 요 진짜 권리자를 회복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갑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을. 그래서 누가 입증? 갑이. 진정한 권리자가 입증합니다. 점유자는 절대로 입증하는 경우 없다. 누가 입증? 갑이. 자, 자기 거를 입증했습니다.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뭐라는 게 판명되었다? 빨리. 선의. 뭐라는 거 판명됐다? 선의. 하면은 물건만 돌려주고 사용료 안 준다. 그걸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다시. 그러면 자, 어른 정상 비정상.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군데?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누구의 것인 줄 모르고 갑의 것인 줄 모르고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뭐하고 빨리 오신하고 자기 것으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하면 무슨 점유? 선의 점유. 자, 정상 비정상 비정상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갑의 것인 줄 뭐하고 모르고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 것으로 뭐하고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무슨 점유? 선의 점유. 근데 어쨌든 누가 입증? 갑이 입증하면은 자 어리 뭐라는 게 판명되었다? 선의라는 게 판명되었다? 물건만 돌려주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 그럼 어른 자기 것도 아닌데 사용했잖아요. 무슨 료 안 준다? 사용. 그걸 좀 이따가 하겠지만 선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알면서 그지? 자 갑건데 누가 어리 갑의 것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건 뭐? 악이. 어쨌든 갑이 입증했잖아요. 그럼 악이라는 게 판명됐다.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까지? 손해배상까지. 그럼 또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앉아서 선생님 그러면은 다 어? 만약에 갑이 입증하면 다 선이라고 하지 누가 악이라고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선생님, 사용료 안 주려고 다 선생님 선이라고 주장하지 누가 악이라고 하겠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구의 원칙? 법관의 원칙. 그럼 소송하는 과정에 뭐라는 게 판명되었으면 물건 돌려주라 하면서 뭐라는 게 판명되었을 때는 선의일 때는 무슨 료 안 줘도 좋다. 사용료 안 주고 물건만 돌려주라 그러고 악이라는 게 판명됐다. 뭐 물건과 함께 무슨 료 사용료에 뭐까지 붙여서 이자 이때까지는 그렇게 판결을 한단 말이지. 누가? 법관이, 그치. 하는 건데,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막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그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고, 시험에서는 일단 뭐, 이게 뭐다? 선의. 그래서 점유에서 선의 나오면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치. 요거 하고, 또 반탕. 그냥, 빼먹는 거지, 뭐, 선생이. 근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이제 점유 대체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자, 앞으로 이제 점유하면 다섯 개다. 점유하면 몇 개? 몇 개? 소유어사로. 여러분, 소유어사로 이렇게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자주. 소유어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다섯 개 있다. 됐습니까? 다섯 개 있는데, 자,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하냐면, 네 개는 무조건 추정한다. 네 개는 뭐 한다? 추정.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을. 그러면 일단은 점유하고 있다. 몇 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네 개. 그러면 무조건 점유하면 몇 개? 네 개. 그러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과실은 만약에 무과실을 요구하면은 무과실은 누가 입증하냐면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 아니 뭐 어 점유자가 입증 점유자가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임을 입증 무과실을 만약 요구한다면 됐습니까? 무과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빨리? 점유자. 무슨 자? 점유자가 입증. 근데 요 네 개는 그럼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 없고 그럼 반대 타주. 평원 반대 강포. 공연 반대 음비. 선의 반대 악의를 누가 입증하냐면 점유자의 상대,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 입증 책임.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빨리? 점유자의 상대방. 점유자의 무슨 방? 상대방. 점유자의 상대방이라는 것은 점유를 뭐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 자, 그럼 자, 요거 잘 된다.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또 불분명하면 추정하는 거 봅니다. 자,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본다, 빨리? 뭐로 본다? 자주, 추정.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그러면 점유자가 자주를 입증할 필요 없고 점유를 반대하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를 어떻게 한다? 입증. 지금 됐습니까? 다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네 개는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 없고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해. 그럼 자주 타주 불분명하다 뭐로 추정? 자주. 무슨 방이? 상대방이 타주라는 걸 뭐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하면 뭐로 본다? 자주. 그치? 어? 그 다음에 이런 자주 타주 선의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은 언제를 기준하냐면은 점유 개시 시를 기준합니다. 무슨 시를 기준한다? 점유 개시 시를 어떻게 한다? 기준. 되겠습니까? 언제 기준? 점유 개시. 자, 그 다음에 많은데 문제 한번 해보자. 있는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펴보냐면은 290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갔습니까? 290페이지. 빨리 펴라! 됐습니까? 몇 페이지? 290페이지. 자,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았어. 민법상 점유가 승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아니죠. 의사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손 대고 있으면 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손 대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다. 요거 OX, X. 의사 필요 없고 무슨 상 지배만 있으면 된다? 사실상 지배. 뭐하고만 있으면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손대고 있으면 무슨 건 있다? 점유권.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인의 경우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반 점유는 뭐하고 있어야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빨리? 손대고 있어야. 근데 손대지 않아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아까 간접 점유자와 무슨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와 누구? 상속인. 무슨 인? 상속인. 그럼 상속인 점유는 사실상 지배 없어도 점유를 승립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그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번은 제가 그제 금방 설명한데 사실상 지배 관계를 가지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원래 뭐 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소유 뭐 의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건데 1번은 요 좀 지문이 약간 애매하다. 뭐 하다? 애매하다. 일반적으로는 뭐 사실상 지배 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하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의사까지는 필요 없고. 근데 어쨌든 뭐 1번은 여기서는 우리 책은 맞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무슨 상 지배? 사실상 이제 손대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다. 여기서 의사라기보다는 손대고 있다는 뭐는 있어야 된다. 의사라기보다는 뭐 인식. 무슨 식? 인식으로 이렇게. 사실상 지배 관계를 가지는 의사라기보다는 무슨 식? 인식. 그래서 원래는 다른 시험에서 뭐 의사가 있어야 된다 하면 X다. 근데 여기는 사실상 지배 관계를 가지는 뭐 의사라기보다는 무슨 식? 인식. 그래서 맞는 거로 한다. 됐습니까? 어떤 뭐 주관적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무슨적 의사? 무슨적 의사? 주관적 의사는 필요 없고 뭐다? 손대고 있다는 뭐는 있어야 된다? 인식.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로 하고 그죠? 2번은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 없어도 무슨 상 지배 없어도 사실상 지배 없어도 점유 승립을 어떻게 한다? 인정. 그럼 요 상속인과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손 안 대고 있어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 점유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지만 뭐는 있다?
자립구제 있다. 그지? 간접점유자 하면 점유권 있다. 간접점유자는 무슨 건 있고, 점유권 있고, 무슨 구제 없고, 자립구제 없고,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칠판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풀려야 되는데, 그지? 뭐 100%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하면 자꾸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여러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간접점유를 성립시키면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무슨적으로? 중첩. 어떤 거고, 빨리? 전전세. 전대차. 다시 무슨 세? 전전세. 전대차. 이런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틀린 거는 몇 번? 몇 번? 4번. 그래서 여러분 아까 1번은 뭐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뭐다? 인식. 그지? 근데 막 이게 학설의 대립이 있다. 막 그런 거. 근데 만약에 1번 같으면, 아까 1번 같으면 요건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답은 항상 여러분, 답은 어떤 게 답이냐면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뭐 한 것 중에, 어?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 뭐 한 것 중에 있다? 배운. 만약 보도 듣도 못했다. 그건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뭐도 못했다? 보도 듣도 못했다. 그건 뭐 없다. 답이 되는 경우 거의 없고, 여러분이 뭐 하는 것 중에,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다, 아니다, 그걸 출제자가 가려내게끔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처럼, 1번은 만약에 애매할 때는, 1번이 애매할 때는 이미 답이 안 되고, 지금 몇 번이 확실하게 답이 있네. 4번. 4번은 무슨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는 무슨 권이 없고, 점유권이 없다 하면 OX, X, 무슨 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고, 무슨 구제 없다? 자력구제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95페이지 한번 갑니다. 몇 페이지? 295페이지. 근데 여러분 아까 좀 그 매수하여 점유 하면 자주 타죠. 매수하여 점유하면 자주 타죠. 핵심 단어. 매수해서 점유하면 자주죠, 그지? 근데, 무효임을 모르고 매수했다 하면 자주다. 뭐임을 모르고? 그럼 무효임을 알면서, 다시 무효임을 뭐? 알면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뭐? 알면서 매수하면 타죠. 핵심 단어. 알면서. 무효 처분권이 없다. 그러면 자주 타죠? 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맡기는 걸 무슨 탁이라노? 신탁. 신탁. 맡아서 보관한, 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 수탁자. 그럼 수탁자는 자주 타죠? 타죠. 그런 거. 그거 이제 문장 안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옳지 않은 거. 점유 태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모해함, 판례함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1번 나왔잖아요. 무슨 권한이 없다는 걸.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 하면서? 알면서. 매수. 그러면 모르고 매수하여 하면 뭐? 자주. 근데 알면서 매수하면 이거는 자주 타죠? 타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알면서 하는 거 딱 두 개.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그 두 개만 조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빨리 그거 두 개 알면서 빼고 매수하여 하면 무조건 뭐다? 자주.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요거는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거 알면서 매수하면 그거는 자주 타죠? 타죠. 수탁자가 하면 자주 타죠? 타죠. 되겠습니까? 자주 타주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지으면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하면 그건 건물 대신에 묘, 그게 분묘기지권. 그 분묘기지권도 무슨 권이다? 빨리 지상권. 그게 특수지상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상권이니까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빨리 타주. 그래서 분묘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를 점유하는 경우는 그 점유는 자주다가 아니고 뭐다? 타주. 그럼 줄쳐가지고 뭐라고 적어놓으면 좋겠노? 분묘기지권 땡땡 해가지고 특수지상권
되겠습니까? 지상권이다. 무슨 지상권? 특수지상권. 그럼 지상권이니까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문제 다음에는 문제 어느 정도 체계가 되고 난 뒤에는 막 기출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 많이 다루어 봐야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그래서 3번 틀리고. 3번은 무슨 점유다? 분묘기지권은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 그지? 그 다음 4번,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부동산, 자, 매도인이 돈 다 받고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지. 뭐를 다 받고? 뭐를 다 받고? 돈 다 받고 여전히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타주? 타주. 그럼 거기 핵심 단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 타주? 타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상속한 자가 끊고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아버지가 타주입니다. 아버지가 임차인입니다. 아버지가 전세권자입니다.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아들도 자주 타주. 타주. 근데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상속 후 다시 뭐? 상속 후 새로운 권은 상속 후 새로운 권은이 있으면 자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버지가 임차인 전세권자인데 아들은 그냥 그걸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다. 근데 자주가 되려면 아버지가 임차인인데 타주인데 아들이 자주가 되려면 뭐 상속 후 아예 소유자와 무슨 또로 별도로 계약 체결해갖고 아예 사야 된다. 그걸 상속 후 다섯 자 새로운 권은 해야 자주가 된다. 뭐 후? 상속 후 무슨 후는 새로운 권은 그런 새로운 상속 후 새로운 권은 이런 단어가 없으면 무조건 아버지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한다. 아무리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버지가 도둑놈인데 아들은 아버지 거로 생각하고 점유해도 아들도 도둑놈. 아버지가 타주인데 아들은 자주로 점유해도 자주 타주? 타주다. 무슨 운 새로운 권은 이런 단어가 없는 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5번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됐습니까?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의 땅의 소유자를 자신의 소유자로 생각해도 자주 타주? 타주. 자신의 생각하고 관계없다. 그럼 자주가 되려면 아까 뭐가 다섯 자가 나와야 된다. 뭐 새로운 권은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99페이지로 갑니다. 299페이지로 가는데 뭐 추정도 설명은 해야 되지만 그죠? 이건 다음에 또 뭐 문제 풀이하거나 할 때 하기로 하고 299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잘 냅니다. 몇 페이지? 299페이지 무슨 자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들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무슨 이론? 점유 이론. 제일 중요한 게 자주 타주, 직접 간접 점유자와 점유 보조자, 그 다음 선의 악의. 선의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럼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 몇 개? 다섯 개. 점유하면 몇 개 추정? 네 개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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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는 거지. 진짜 있잖아요. 내가 내 머리 속에서 그 민법이라는 한 자리를 막 차지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1년간 공부하고 나면은 법과대학 한 4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다. 뭐 한 것보다 낫다? 4년 다닌 것만큼 지식이 되게 특히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는데 민법 이런 거는 법과대학 4년 졸업해도 이만큼 모르거든. 왜냐면 학교만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책 두꺼운 거 막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책만 들고 다니거든.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 모든 학교에서 서울대든 뭐든 법대가 최고 꼭대기 있는 학과였거든. 인기 좋잖아요. 막 공부 꼴찌 하는 아이들도 고시원에 공부하러 가고 이러거든. 막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그러면 여자친구는 그냥 젊어지게 혹시나 또 합격하겠다요. 막 그랬거든.
근데 물어보면 개뿔 한 개도 아는 게 없거든. 왜? 학교에서는 앞에 조금 하다가 종강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알차게 옛날에는 안 했거든. 요즘은 이제 막 교수님을 평가하거든. 아이들이 수강 신청할 때. 해가지고 이제 그게 그 교수님들도 이제 막 해가지고 다시 뭐 재임용하고 할 때 그 평가한 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니까 교수들이 요즘 굉장히 성실하게 알차게 한다. 옛날에는 앞에 조금 하다가 종강, 조금 하다가. 선생님 오늘 날씨가, 교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야외 수업해요. 그러면 하고, 선생님 그러면 오후에 뭐 막걸리 한잔 해요. 그러면 오, 좋아. 그럼 뭐 가고. 재밌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진짜 낭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고, 막 봄에 뭐 하고는. 딸기 날 때는 막 딸기 그 밭에 선생님 오늘 뭐 가요. 그러면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 먹고 살라고. 뭐 하려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야, 예. 근데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 4년 법대 다녔던 그 이유만 가지고 계속 처음에, 여러분, 뭐 민법 총칙 같으면은 한, 진짜 한 100번 읽었고, 우리 책이 100번이 아니고 민법 총칙이 이게 한 1000페이지 넘는 거 있거든, 옛날에. 그것만 총칙 따로 이게 한, 뭐 하면은, 민법 전체만 해도 한 5, 6천페이지 되거든, 다. 우리는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이 만든 거고, 요약집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교과서라고 하지만. 민법 총칙 그거를 한 100번 정도 읽었거든. 처음에 10번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읽는 거지, 뭐. 읽고. 근데 한 20번 정도 지나니까 아하가 오더라, 이게. 30번 지나니까 예워지고 40번, 이게. 물건 역시 마찬가지. 물건도. 제가 물건은 100번까지는 안 읽어도 한 50번까지는 읽었지 뭐. 하다 보니까 무슨 하,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런 게 있거든. 그럼 잘 안 되는 건 계속 그 한 페이지 가지고 막 계속 한 100번 읽거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되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저,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주냐 선의점유 하면은 그때는 학교 날 선의점유 이게 선의점유인데 선인데 왜 이게 나쁜 거야 여러분은 하고 똑같대 저도 근데 아 선의점유 이게 읽다 보니까 선의점유는 뭐 비정상이구나 뭐 하구나 비정상이구나 가르쳐주냐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법대 다닌 4년 봄다 버금가게 그 정도로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운다. 그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그제 그 여러분도 이제 뭐 젊은 엄마들은 뭐 어른들이 전화 올 때 항상 묻는 게 밥 먹었냐, 건강하냐. 왜 할 이야기가 없거든. 아는 게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많이 하고 나이가 들수록 뭐 많이 보고 책 많이 보고 신문 많이 보고 신문 꼭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단어 있으면은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단어 저는 모르겠더라 막 줄여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 그래야 뭐야 자식하고 소통도 되고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자식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 아이들 딱 한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한 중학생 고등학생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엄마는 조금 무슨 빵에 딜빵에 아예 뭐 대화 안 하잖아요. 해도 엄마 모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엄마가 민법 책 보고 있다. 아이들 마음에 충격 받습니다. 아, 우리 엄마도 법감을 공부하구나. 응? 그냥 응? 공부해라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해라 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지 스스로 느껴야 돼. 공부하게끔 만들어야지. 엄마가 열심히 하면 아이들도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잖아요. 미안하거든. 문 닫고. 그럼 처음에는 핸드폰 보거든. 그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은. 그럼 엄마는 그러거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뭐 핸드폰 보고 뭐 볼펜 만지고 하면. 그게 워밍업이다. 공부하는 워밍업. 그 해가지고 한 2시간 앉아있어도 30분 공부하면 공부 많이 한 거지. 아이들.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자식을 키워보고 사람이 살아가면 제일 힘든 게 뭐가 힘듭니까? 기다린다는 게 힘든다.
아이들도 기다리면 잘 하거든. 근데 우리 때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기다려줬으면, 옛날 엄마 아버지는, 저희 그 어머님은 아직까지 제가 부산 매주마다 가는데 강의하러 가면서 제가 통장 그 안 적어주면 돈 못 찾거든. 가가지고 거기 그 청원경찰한테 해주세요 해갖고 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가 몇 등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엄마 아버지는 다 대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학위 가진 엄마 아버지도 많거든. 이미 자식이 겪어야 할 거 다 겪었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먼저 가니까 아이들이 미치는 거지. 누가 먼저 가니까? 부모가 먼저 가니까. 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잖아요. 그 온기를 왔으니까 일로 가면 빨리 갈 건데 아이는 안 가거든. 아이는 일로 가면 좀 재밌고 편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긴 가는데 아이가 좀 천천히 간다 이게. 아이가 언제 간다? 천천히. 근데 그걸 부모가 여기로 가면 빠른데 졸로 가니까 미치는 거지. 기다린다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건 저는 어른이 되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특히 누구한테? 자식한테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면 아이들은 다 갔다가 목표는 간다. 목표점에 가는데 바로 직선으로 가는 아이도 있고 둘러서 가는 놈도 있대. 둘러서 가는 놈 그걸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괴로운 거지. 특히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괴로운 게 자식한테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 근데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걸 말 안 듣거든. 기다리면 목표점에 가긴 가는데 조금 단지 늦게 갈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가도 또 경험도,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한다. 저는 이제 그 뭐 하면서 알았냐면은, 그 옛날에 제일 처음에 어디서 강의를 시작했냐면 금정고시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강의할 거라고 생각해서, 술 좋아하니까 술값이 없더라. 진짜. 저희 집, 처음에 극심한 프로레타리아입니다. 못 사는 집안인데, 아, 이게 집에서는 대학원까지 나왔으면 지가 돈 잘 벌고, 아, 이게 조금, 나름대로 부모님이 어깨도 펴고 이럴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이게 거의 완전히 논팽이더라, 이게. 그런데 거기에도 돈 나올 구멍도 없고, 돈 달라 소리도 할 수 없고, 내가 알잖아요. 아이들은 알거든. 우리 집 사정이 어떤지.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 어렵잖아요. 아버지, 엄마 어렵다 이야기 안 해도 아이들은 압니다. 빠르다.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가 이게 학원에 와서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오전에 백화점 가서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 스케줄을 깨고 있다 이게.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은 학교에 있어도 엄마가 오늘 아침에 대충 이야기하는 거 보고 엄마가 오늘 백화점 돌아다니고 있는지, 어디에 학원에 와서 민법을 무슨 심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알거든. 근데 만약에 집이 어렵다 아이들도 한다. 굳이 아이들한테 집이 어려우니까 이래 이래라 할 필요 없다 합니다. 아이들은. 한데 저도 그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사회 강사 구한 딱, 옛날에는 신문에, 요즘은 뭐 인터넷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에 그래갖고 그거 가니까 그때 정말 돈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처음 할 때 한 시간당 2,500원 받고 강의했습니다. 금정고시 학원에. 돈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술값 때문에 갔는데 한 시간에 2,500원. 그러면 하루 가서 오전에 4시간 했는데 만 원이더라 이게. 그때 삼겹살이 1인분에 4,000원인가 했거든. 삼겹살 1인분에 만나갖고 1인분 소주 한잔 먹고 나니까 없더래 이게. 4시간 처음에 초창기는 막 죽을 뻔 살펑했거든. 그 하루에 이게, 야 이게. 근데 이제 거기서 해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야. 아이들이 근데 왜,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아이들이 그때 해서 시골에서 뭐야 학교 못 다녀가지고 다닌 친구도 있지만, 아, 잘 삽니다. 고문 변호사도 있고 잘 사는데, 그때 잘 사는다면 또 극소수잖아요. 근데 잘 사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당시 18살, 19살, 20살 이런 아이들인데, 어? 들어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돈은 풍족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도 아이들이 막 해갖고, 막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러거든. 그 물어보면은, 그 당시 담배 술 먹고 이러면, 요즘은 막 그런 게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한 18, 19대 술 먹고 담배 하면 그건 굉장히 나쁜 아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마음이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 엄마가 두 명.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버지가 또 엄마 한 명 있대. 엄마도 뭐 아버지가 한 명 있고 아버지 두 명. 아이들은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지.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가 못된 게 아니라 아이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지. 뭐가 두 명? 엄마가 두 명, 아빠가 두 명 하니까 아이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럼 또 특히 돈 있는 집에서는 그 자기의 약점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돈을 무제한적으로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조금만 잘해줘도 참해요. 그런, 어?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자식들은 부모가 건강하게 서 있으면 아이들은 항상 제자리 돌아온다. 설사 나갔다 하더라도 뭐 한다? 돌아온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누가 건강하면? 엄마, 아빠가 건강하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아이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아이 보는 앞에 싸우면 안 된다 이거 안 해도, 아이 보는 앞에 안 싸워도 아이들은 합니다. 이게 엄마보다 촉이 더 빠르다. 젊은 아이들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무슨 자화? 점유자와 회복자야. 너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중요한데, 어? 이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냐면 비정상 점유자. 이게 무슨 자? 비정상.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무슨 권리자? 진정한 권리자. 그럼 아까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에? 누가 입증할 필요 없다?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아까 누가 입증해야 되노? 빨리 회복자가. 자. 근데 첫째,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천연과실은 사과나무에서 사과, 배나무에서 기본용법, 소가 송아지, 개가 강아지 이런 거. 근데 여기는 법정과실, 우리는 법정과실은 무슨요? 사용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걸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자, 누꼰대, 갑꼰대, 을이, 갑의 것인 줄, 아까 선의 하면 몇 개? 네 개.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오신하고, 자기 것으로 오신하고, 믿고서 확신하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누가 입증합니까? 회복자. 입증했잖아요. 그럼 물건 돌려주는데 무슨 뇌 안 준다? 빨리 사용. 그럼 을은 이때까지 자기 것도 아닌데 썼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썼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데 썼잖아요. 무슨 뇌 안 준다? 사용.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이 있다. 이렇게 한다. 201조. 되겠습니다. 조문에 딱 있거든. 그러면 이런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에게, 회복자는 무슨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에게. 그러면 야, 너 건도 아닌데 이때 썼잖아. 뭐? 어? 이득, 부당이득, 청구, 이런 말을 하면 OX? X. 그지? 그래서 이득, 특히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치권 범위 안에서 이득, 부당이득, 이런 이득이라는 말 들어가면 OX, X. 있다 없다? 없고. 그러면 회복자는, 됐습니까? 회복자는 이런 선의의 점유자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행위가 성립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성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하면은 이득, 부당이득 하면 OX, X. 무슨 배상? 빨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멀지라도 선일지라도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럼 자, 어쨌든 지금 점유자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럼 물건 돌려주고, 줄려주는데, 근데, 그러면 아기는
물건 돌려주는데 무슨 료에다가 빨리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그럼 어쨌든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이 처음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훼손됐단 말이에요. 지금 물건 누꾸고 회복자 거잖아요. 그러면 점유자는 물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점유자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근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물건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으로? 점유자의 잘못. 물어줘야 되는 거. 그거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멸실 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인데. 나왔다. 이거 나오거든. 딱. 자,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인데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이? 현존이. 무슨이? 현존이. 예? 현존이. 어? 배상. 그럼 타주인 경우는, 타주인 경우는, 아, 자주인이라 하더라도 악인 경우는 모든 손에 물어줍니다. 그럼 타주인 경우는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에? 모든 손에. 간단하죠. 그럼 딱 몇 개만 기억하면 되노? 아까 한 개.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손에? 모든 손에 물어주고. 자, 그럼 다시 물건 돌려주고. 선의는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아기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하고. 근데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는데 훼손됐다?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지. 누가 물어주노? 빨리. 점유자가. 어떻게 물어준다?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 이익?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손에? 모든 손에 물어주고. 자, 세 번째 요거 잘 내는데, 요게 200이죠. 세 번째,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아, 너무 흥분했다, 이게. 점유자의 비용상한청구권. 무슨 자? 점유자의 뭐 비용상한청구권. 요거는 지금 아까 좀 물건 돌려주고 무슨 료 주고? 선의는 사용료 안 주고 악의는 사용료에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 돌려주고 훼손됐다 물어주고. 그럼 물건 돌려주고 물어주고. 네,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다? 비용 들었다. 비용 주세요. 할 수 있게 해. 됐습니까? 예. 점유자의 비용 산청권 요거 203조인데. 자, 요 점유는 어떤 점유자? 비정상 점유자. 지금 무슨 정상? 비정상. 그럼 요 선의,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누구에게 인정합니까? 모두. 여러분, 악의 점유자 하면 누구? 빨리. 도둑놈. 누구? 도둑놈. 도둑놈은 자주의 악이다. 도둑놈은 권한이 없어도 도둑이란 말 안에 대놓고 누구를, 남거를 내꺼로 하겠다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도둑놈은 자주의 뭐다? 자주의 뭐다? 악이. 누구? 도둑놈. 도둑놈에도 인정한 권리 하면 무슨 사안청구권? 비용사안청구권. 그죠?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이. 화장실 잠깐 갔다 5분 쉬었다가. 요 중요하다. 네.